잘하셨어요, 여러분. 자, 자리 앉으세요. 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중요한 타이밍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하게 되잖아요. 맞지. 근데 전 아직까지 한 번도 타이밍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넌 키 클 타이밍을 놓쳤어. 어? 이거 딱 보니까 12살 때 놓쳤네. 12살 때. 저기, 여기. 개콘 그만둘 타이밍이네, 나와봐. 개그 타이밍 못 맞추네, 나와봐. 썩 나와, 일로, 그냥. 네. 타이밍 못 맞춘다, 타이밍 못 맞. 뭐야? 요즘 이거? 그 개콘의 대세가 누군지 몰라줘야죠. 어제 개콘 그 감독님께서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경아나 너는 개콘의 그 촛불 같은 존재다. 네 몸을 희생시키면서 남을 웃겨주는 그런 촛불 같은 존재랬어. 아, 꺼지라는 거야. 어? 그게 이해가 안 되니? 어? 그리고 말이야 너 개그에 좀 신경 좀 써. 어? 맨날 무대 위에서 우통이나 까고 네가 무슨 가수 비냐? 어? 아니 비나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무대에서 옷 까고 호감에 똑같지? 어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그거 보니까 그 비랑 허경환이랑 몸이 끝내주지. 어 봐봐. 그래 이건 인정해. 근육이 둘 다 정말 죽여줘. 근데 이건 뭐야? 아! 이건 뭐야 이거? 어? 아 이게 뭐냐? 아 아니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 공중부양을. 뭐이 공중부양? 어? 상반신은 비를 닮았는데. 하반신은 이수근을 닮았어. 아, 어? 그리고 말이야 비가 밴을 타고 말이야 방송국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 정지훈! 정지훈! 근데 허경환이 차를 타고 딱 방송국에 들어오면 정지! 정지! 아니 뭐 정지 연예인 아닌 사람 나가세요. 사실 그 몰라서 그래요. 그 개그는 타이밍이거든. 언제 치고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나와. 개그는 정말 타이밍이야. 아, 사랑도 타이밍이에요. 요즘 아나운서가 신부감 1위라고 그래서 저 손석희 아나운서한테 사랑 고백했다가 100번 동안 맞았어요! 왜 때리지 마 또 때려! 왜 이래 이거? 야 경환아 날씨도 좋은데 벚꽃놀이 가서 냉차나 팔어. 그게 너한테 더 어울리고 더 비전 있어! 냉차나 팔어! 시원하게! 야, 박기 수! 야, 너나 벚꽃놀이 가가지고 5천원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줘! 못 찍어! 찍어! 못 찍어! 찍어! 못 찍는다고! 왜 못 찍어! 수전증 있어요. 제가 가족 사진 찍었는데 심령사진 됐어요. 가족이 3명인데 6명이 나왔어요. 아빠 눈이 4개 나왔어. 자, 자 여러분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타이어잖아요. 선생님 차에서 떼어왔어요. 아니 제 차에서 이걸 왜 떼어. 아니 그리고 주제가 무슨 타이어예요. 타이밍 아니에요. 아니 매주 주제도 모르면서 무슨 개그를 한다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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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요. 이수근 감히 날 밀쳐? 복수할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로 전학 온 민소매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친구랑 대판 한번 싸웠거든요. 아 근데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서 큰일이에요. 제가 이래서 친구가 없나 봐요. 아이 무슨 소리세요. 우리 민소매 씨는 좋은 점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뭐라고요? 좋은 점이 많아? 그래! 나 점백이다! 내가 정돈남처럼 촛불이라도 꺼야 속이 시원하겠지? 진시야! 이수근 찾기 뺏어서 찬장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수근 뺏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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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정한 제 얘기는요 좋은 면이 많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예. 자 선생님 근데요 저는 참 타이밍을 못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어제도 셔틀버스를 타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니 무슨 3시간씩이나 기다리세요. 그냥 아무 버스나 타죠. 뭐라고요? 아무 버스나 타죠?
고기를 갖다 줬어. 알 까는데 도와준 적 있어. 어? 이승훈, 내가 널 가만히 놔줄 것 같아? 진시여, 녹화 때마다 이승훈 앞에 체육만 앉혀놔서 이승훈 화면에서 영영 사라지게 만들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치 할 거야, 이승훈! 아, 대단해. 자, 여러분 수업 계속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 놓친 타이밍은 다시 잡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타이밍을 포착하는 기술이 남다른 것 같아요. 나! 그러고 성공하고 싶냐?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고 싶으면 잘하게! 재테크는 말이야,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 어? 요즘 부자들 보면은 이 명화, 이 그림에 투자를 한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림을 하나 샀네. 바로 뭉크의 졸귀야. 너는 무슨 그림 달려 일출해? 왜 하필 날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줘. 봄이 오면은 방송 개편해 살아남으려면 새 코너 짜야 해. 모두 모여 회의하는데 누군가가 안 보여. 야, 허경아 같이 회의 안 해.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이딴 놈을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곧 잘릴 놈을. 우리 집 개야 너무 이쁘다. 너무 잘 먹어. 뭘 잘 먹는데. 우리 개도 다른 개처럼 뼈다귀를 좋아해. 왜 물려 왜 물려 왜 물려 뼈다귀 아냐 물려. 왜 물려 왜 물려 먹는 거야. 아이 모르겠다. 니들 회식해라 회식해. 어, 왜 물려. 이게 뭡니까? 성형했어요. 성형 왜 했어요? 이뻐지려고. 여자니까 조금이라도 이뻐지고 싶겠죠. 그래. 저기 저 잘 됐나 좀 봐줄래요?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딱 보기 좋아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가만 있어! 방송 사고라 가만 있어! 제 얼굴이! 제 얼굴이 왜 방송 사고예요? 아! 진짜 사랑해 주실 분 없어요? 없나요? 저요? 전 최고의 스테디셀러 박경리의 토지를 가뿐히 제낀 토나오지. 네, 저자 박지선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린 틈새 시장을 노립시다. 오늘의 틈새 시장, 축구에 미쳐있는 붉은 악마를 공략하라! 일단 그에게 친숙한 외모로 다가갑니다. 실제! 스텝 1! 빈틈을 공략하라. 그와 스킨십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파도타기 응원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와! 와! 기다림의 미학. 더 강한 스킨십을 원한다면 환희의 순간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 슛골이야! 누구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참 쉽지! 스텝 3! 진도 나가기. 더
더 화끈하게 진도를 빼고 싶다고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미리 준비한 대형 깃발 응원을 준비하세요. 예! 불쌍해서 더 이상 수업 못하겠어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누가 수업 끝이래! 광규 형, 오늘 이 자리에 변정수 씨 오셨는데 뭐라 할 거예요? 어? 연락 못 받았는데. 예? 아유. 저, 그래서 저, 기왕이 오셨으니까, 아, 재밌게 보고 가세요. 아,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죠. 저, 그래, 그러면 저기서. 이거 뭐예요? 별건 아닌데, 저기서 이거. 뭐예요? 개콘 티켓인데 다음에 오시라고. 아, 예, 진짜. 아예 할 게 없어, 할 게. 어떻게 누님한테 뭐라 그래? 어?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는 애프터 스쿨한테 뭐라 할 거예요? 야, 애프터스쿨 요새 뭐 잘 나가. 어? 신인답지 않은 성숙한 무대 매너. 신인답지 않은 성숙한 얼굴. 어. 왜 이렇게 들어보여? 어? 아니 애프터스쿨이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학교 끝나고인데, 아니 얼굴은 회사 끝나고야. 이거 뭐 회식 마치고 바로 달려온 분위기야. 어? 애프터스쿨, 그러니까 줄이면은 AS. 요거 이름은 잘 지었네. 어? 어? AS 살짝. 그러더라, 저. 이번에 애프터스쿨에 뭐 새 멤버가 들어왔다던데. 어. 새 멤버가 누구? 아, 여기야. 오, 그러니까 애프터스쿨에 새로 입학했으니까 복학생인가? 아, 그러더라, 저. 박가희가 누군가? 어. 박가희가 누구야? 아, 박가희. 야,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한 멤버야. 오. 손담비와 S브러쉬라는 팀으로 활동하면서 오.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던 오. 사람이야. 오. 거기다가 그 복근의 왕자가 따다다! 오. 오. 웃을 일 아니야. 아니, 가수가 복근이 좋은 뭐에 노래 잘해야지. 저 얘 복근 좋은 뭐 아니 웃겨야지. 어? 얘처럼 편집돼. 그리고 저 특이한 애 하나 있던데. 그 인터넷 얼짱 출신 이주연이 누군가? 아, 인터넷 얼짱 출신 이주연. 어? 야, 역시 인터넷 얼짱 출신이라 달라, 달라. 어? 사진이랑 실물이랑 완전 달라. 어? 야, 봐봐. 이거 봐봐. 어? 지금 각도 세우고. 야, 뽀샵으로 얼마나 잘해놨는가? 뽀샵 엄청 잘해. 뭐야, 못 믿는 눈치야? 내가 뽀샵의 위대함을 보여주지. 박지선 뽀샵 전우야! 아, 진짜 너무하시네. 이번에 힘들걸요? 오늘 또 이 자리에 F4 김준 씨 오셨는데 뭐라 하실 수 있어요? 진짜. 누구? 김준. 누구? 꽃보다 남자 송우빈 김준 씨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말고 윤지우 말고 김범 말고 하나 남는 애. 이렇게 얘기해. 참, 김준이 연기자로서 정말 가치 있는 연기자야. 어?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랑 같이 있는 역할, 윤지우랑 같이 있는 역할, 쭉 같이 있는 연기자. 어? 이게 같이 있는 연기자야. 어? 이건 뭐 이렇게 이해들이 드려? 이게 저 그같이야, 그같이. 아무튼 저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야, 그룹 팀엑스 가수두구만. 어? 아, 팀엑스라길래 난 신발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야, 아무튼 이 두 친구 말이야, 옆에 같은 멤버들, 이 친구들 그 마음이 아파요. 꽃보다 남자 하는 동안 김준, 준이만 돌아오면 된다. 준이만 돌아오면, 그래, 준이만 돌아오면. 그리고 김준이 드디어 돌아오고 첫 공식 스케줄이 개콘 방청객이야.
아니 그 드라마 속에서는 얼마나 명대사가 많아. 어. 나는 야 그 대사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 1회 때 말이야 그 뒤에서 진득하게 지켜보면서 딱 가만히 있다가 어? 명대사 착. 준표 씨 왜 저래? 야, 이거, 어? 아, 야, 아니 2회 때는 확 바뀌어요. 어, 어. 2회 때는 어. 딱 진득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 응. 지효 씨 왜 저래? 야, 이 꽃 보던 남자가 구준표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오산이야. 어? 꽃 보던 남자의 구준표 위주로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윤지우 위주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소희정의 러브스토리가 두각이 되면서 끝났네. 사실 김준희 개그 콘서트에 왔다는 건 그냥 멋있는 척하고 어깨에 힘주면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힘을 빼고 여러분과 친근하게 다가가겠다 이런 의미 아니야. 어? 그리고 저 앞으로 예능 활동도 병행하겠다 그러고 그룹 팀엑스 가수로서의 활동도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역시 연기자는 좀 그렇지. 아무튼 난 꽃보다 남자 금잔디보다 연기 훨씬 더 잘하는 정경미가 더 좋아. 국민 역시 정경미 포에버.